새벽 1시경입니다. 왕복 8차로 도로 풀박차 가겠습니다. 제한속도 50 갑니다. 오디오는 없네요.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요. 내 왼쪽에서 차가 한대쑥 나보다 좀 빨리 옵니다. 저 앞에 녹색 신호 계속되고 있고요. 앞차가 쭉 가다가 내 앞으로 들어오네요. 내 앞으로 들어오다가 브레이크 잡네요. 나 피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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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나요? 괜찮나요? 저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쭉 가다가 앞에 내 앞에 오는 차저 차가 브레이크 잡고 자꾸 내 앞으로 들어오길래 내가 피하면서 이때 사람이 으악 뛰네요. 아, 저 보행자가 전화 통화하면서 앞만 보고 뛰었대요. 술도 마시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까부터 녹색 신호였어요.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자차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차 수리 받을 수 있나요? 네. 상대편 눈, 얼굴, 타박상. 아이고, 진짜 그 정도 정말 다행이에요. 저렇게 조금만 더 불법차 속도 빨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그다음 차를 안 타려고 그러는데 오, 나차차못 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생각해보세요.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붕 뜨니 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기에서 쭉 가다가 앞차 나보다 빨리 온 차가 브레이크 잡길래 나 피해가는데 그런데 와서 으아 이 바로 조수석에 타 있는 여자친구 앞에서 그게 보였으니 아 진짜 한동안 차못탈 겁니다. 차 타더라도 저 버스도 저 뒤에 타려고 그럴 거예요. 여기에서요 여자친구가 많이 놀래서 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경찰에서 불법차를 가해자로 보고 벌점과 범칙금 부과했다고 하지요? 질문자는 무단행자 몇 퍼센트를 생각하시나요? 불법차 수리비는 얼마나 되나요? 저는 8대 중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3, 400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벌점과 범칙금은 제가 내야 되나요? 네, 이분이 자차가 지금 안돼 있다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법차 잘못 있다, 없다. 네.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 48%,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52%입니다. 과감한 판사 만나면 100대 빵될수 있습니다. 근데 불박차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뭘까요? 불박차 앞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브레이크 잡는 차. 저 차가 내 뒤에 있었어요. 근데 저 차가 쭉 가다가, 깜빡이 켜요. 앞에 비어있는데도. 1차로가 비어 있잖아요. 1차로. 여긴 좌회전 차로고요. 1차로 비어 있는데, 근데 저 차가 나한테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자, 나보다 쭉 앞에 가던 차가, 이때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왜 그래? 속도 줄이면서 시야 확보 안 되잖아요. 이 차왜 브레이크 잡았지? 녹색 신호고 앞에 뻥 뚫려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뭔가, 왜 그러지? 여기 횡단보도도 아니에요. 요 좌회전 차도는 여기서 좌회전할 거고요. 횡단보도 저쪽 건너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 이상하다. 왜내 앞으로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잡네? 왜 그래? 왜? 뭐 있어? 뭐 있어?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속도 살짝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법차 운전자 의견대로 불법차에게도 한20%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과감한 판사 만나면 저건 100대 빵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100대 빵 아니라고 될 가능성이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죠? 한편, 불박차가 잘못이 전혀 없으면은 치료비도 하나도 안 대주고요. 지금 얼만큼 다쳤을까요? 저 사람이 다친 데가? 아, 상대방. 눈하고 얼굴 타박상이래요. 눈하고 얼굴 타박상. 본인은 자차 가입 안돼 있고요. 이 경우, 일단 내 차의 보험에서 불박차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근데,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해줄 겁니다. 근데 자차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저 무단횡단자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무단횡단자 잘못이 80%다. 그럼 내차 수리비의 80%를 상대로부터 소송 걸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